5G 시대가 돌연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과기정통부가 가상 증강현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코리아 VR 페스티벌을 개최한 가운데 SKT, KT가 5G 체험관에 품질의 VR 콘텐츠를 전시하는 등 5G 네트워크 경쟁력 뽐내기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박주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 네, 저는 지금 상암 누리꿈 스퀘어에 나와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T가 국내 최대 VR 전시회인 코리아 VR 페스티벌 2018을 통해 다양한 VR 콘텐츠와 실감 미디어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 페스티벌은 통신과 게임, 그리고 의료, 군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국내외 기업이 자사의 VR 핵심 기술과 콘텐츠를 선보이는 전시회입니다. SK텔레콤은 VR 기기와 와이어 장비를 활용해 실제 낙하산을 타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는 5GX VR 스카이다이빙, 가상 공간에서 은행 강도를 잡는 체험을 할 수 있는 5GX VR 은행 보안관, 고층 빌딩에서 로봇 침입자를 무찌르는 동시에 시한 폭탄을 제거하고 탈출하는 5GX VR 고공 탈출 콘텐츠를 전시했습니다. 특히 스카이다이빙은 고공에서 뛰어내리는 스릴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2층 높이로 제작되었는데요. 관람객이 특수요원이 되어 낙하산을 타고 적진에 참투하게 됨으로써 관람객들은 다가오는 5G 시대에 상용화될 미래 게임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SK텔레콤의 최유리 매니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5G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즐기실 수 있는 AR, VR 실감형 콘텐츠들이 훨씬 활발하게 이용 가능하게 될 텐데요. 저희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서 그런 5G 시대의 도약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게임 콘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VR 하면 빼놓을 수 없는 KT도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VR 콘텐츠 실감 미디어 기술들을 공개했습니다. 국가대표 IP 로봇 태권브이와 인기 애니메이션인 또봇을 VR 어트랙션 콘텐츠로 개발한 태권브이 VR 그리고 또봇 VR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4인 1조로 협동하여 괴물을 물리치고 실종된 대원을 구출하는 VR FPS 게임 블랙배지 시그널도 선보였습니다. 특히 역사적 의미가 깊은 남북 정상회담 현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기어 VR과 스마트패드 VR 촬영 영상을 자유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KT 광민규 차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VR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하고의 상생을 통해 가지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많이 방점을 두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생활을 통해서도 고객들이 집에서나 또는 이제 특정 공간에서도 외부에 있는 것 같은 가상현실을 손쉽게 즐길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SK텔레콤과 KT가 대중 친밀도가 높은 IP를 활용한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우며 자사의 기술력, VR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인데요.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5G 시대, 관람객들이 눈에 보이는 VR로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가올 5G 시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암 누리꿈 스퀘어에서 아시아경제TV 박주현입니다.